존경하는 125만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재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4회 수원 특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 출범이 예정된 청소년 청년재단이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황인국제 2부시장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를 수원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듯이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의 청소년청년재단 관련 비전과 계획을 듣고 수원시가 청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법률상 특정 연령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며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9세에서 18세까지의 연령을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는 19세에서 24세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후기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란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산업화 이후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직업세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정 성인인 19세가 되어도 온전히 독립된 성인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원청년발전방향연구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소년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어려지는 반면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성인기 이행단계로서의 청년이 보상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기 청소년이라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민법상 성인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후기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으며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학교와 가정이 있으며 결국 학업 성취, 다양한 체험 교육, 가정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주류를 이룹니다. 반면 청년 정책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성인으로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취업 및 주거 지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원청년발전방향연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경우 주로 구직이 어려운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청소년 청년재단 확대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2022년 제2회 청소년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이 강조한 청년의 출연과 기능적 연계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확대 개편 필요성 사유로 후기 청소년 정책을 예시로 행정과 지원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자 혼란 및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그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 시설의 공유를 통해 청년 거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청소년 시설 개선을 위해 서초 유스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초 유스센터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나 청년들에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모르니 담당자는 어른들이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득 수원시 청소년 공부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성인이 이용하기 시작한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이 오지 않아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청소년 시설을 청년 거점으로 만드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을 청년 거점으로 만들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당위성이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정책 체감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원시 청소년재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정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의 인재 제공을 목적으로 교육 및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도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골목상권 활성화나 푸드트럭을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각종 지원금의 경우 교통비, 주거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 확보의 문제로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주고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연봉 2,80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다수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감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최소 140% 이상으로 늘려 대상을 하는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청소년 청년재단은 야심차게 출범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예산 및 인원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실을 신설해서 8명을 지원한다고 해도 수원시 전체 인구 중 24.1%를 차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인원 증원의 경우 아직까지 증원이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그동안 청소년 청년 정책은 생애과정과 관련 없이 현실의 급급해 수평적 정책 설계만을 강조해왔습니다. 생애주기는 아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성장이 공백 없이 연결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부터 학습, 이력, 취업, 경력관리 등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년 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해외 선진국의 청소년 청년 정책은 청소년과 청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제기구들은 청소년 혹은 청년을 유스라고 통일합니다. 통칭하고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13세를 유스로 정부 교육 문화부에서 총괄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0세에서 24세까지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가 청소년기로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월에 출범할 청소년 청년 재단은 인구가 우리 시의 40만에 육박하는 청소년 청년 모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생애 전반지를 연계하고 꿈과 희망을 잇는 보금자리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재단의 후기 청소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후기 청소년 만 19세에서 24세의 사업들은 실적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문화기획단 서포터즈 운영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하는 활동 전문가 또 상담복지사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더 발굴하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서
이들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중소기업을 수행한다면 현재보다 후기 청소년의 사업 추진 실적이 훨씬 더 다양해질 거라고 얘기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공유시설 방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청소년 청년의 청년이 가장 많은 청춘도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국적인 최고의 청춘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쇠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 청년 정책을 새로 살펴봐야 본다고 봤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시설과 프로그램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현재 15개, 청년 시설은 2개소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광장, 북카페, 체육활동 등을 위해서 평일 오전과 저녁 시간대 연령 구분 없이 그동안 개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50만 이상의 청소년 시설에 이미 30% 이상의 청년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리고자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활동 공간의 부족 문제와 중첩에서 혹시 나타나는 문제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껏 놀고 즐기고 뛰어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꿈을 이뤄나갈 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의미로 빨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게 주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또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소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이 뭔지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청년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청소년 전체 인구의 125만에 40만을 육박하는 이 청소년, 청년 모두를 위한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유기적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과교 역할을 잘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재단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 공부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 참여 기구를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도전하며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청소년 재단에서는 청소년과 더불어 청년이라는 정책을 펼치고자 TF팀, 3개의 TF팀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정책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출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던 길이라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면 우려하는 길은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 청년재단 출범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재단 가족들과 공직자를 믿어주시고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 생활비용 등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역량 개발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넷째는 청년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고 청년이 원하는 삶에 주도적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취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 차원에서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에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수원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의 청년정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와 취업창업지원. 이에 따라서 대다수의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전방위 노력을 하고 전방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출범 후에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재단을 출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재단을 늘리고 센터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의원님들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훈련된 조직, 기존에 이미 안착된 청소년 재단에 청년 재단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재단 재정과 인원을 막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조직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2명인데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진단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청년 예산은 현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또 청년정책 연계협력사업 등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또 의원들이 제안해 주시면 또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폐식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직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이 되고요. 혹시 그 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직 진단이 끝나고 하반기에 만약에 채용을 공식적으로 하신다면 언제쯤을 예상하고 있죠? 예, 답변 드릴까요? 예. 네. 우리 시 전체의 안전관리는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는 안전센터 등을 설치하면 좋은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의 재단과 센터를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이 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센터와 재단을 분별하게 설립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센터 같은 것을 그런 전문 인력 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시민들, 또 전반적인 시민들과 재단에 있는 분들이 사전 훈련과 숙지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난번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2,000명이 모여서 훈련도 한번 했고요. 하반기엔 또 그런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북한을 드리면 필요하다면 계약직이라도 지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무분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관계자들과 만나서 물어보고 지금 한 8명 이상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자체적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한두 명 우선 하고 시스템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 진단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이후에 빠르게 정규직 또 필요하다면 계약직 이렇게 구성해서 채용하겠습니다. 두 분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청년 정책의 연계 고리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생애 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고 청년의 문제가 청소년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인용하신 이론적 배경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논문에서 출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기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의 부정적 영향이 청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학폭, 뭐 우울증, 가정폭력 이런 거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취업, 창업, 지원 및 주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2,600만원에서 2,300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지금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에서는 그 중위소득 문제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 청년 정책, 청년 재단을 출범을 하더라도 연결고리를 찾기보다는 일단은 청년 정책 자체를 좀 보강을 하고 지원 정책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대상을 넓혀서 청년들에게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왜냐면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지원을 해도 월급 1, 2만 원 차이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애초에 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지금 좋은 질문들 또 제안들을 주셨어요. 연계 사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고요. 독립된 정책들은 독립되게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재단에서 그걸 추진하는 게 올바른가라는 근본적 질문은 올바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가보지 않는다고 미리 우려해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인원도 적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중위소득 120% 정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조금 더 넓은 140% 중위소득까지 조금 더 넓히자라는 말은 지극히 어르신 지적입니다. 사실 청년 정책을 중위소득 몇 프로까지 하자 말자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 재정을 긴급히 투입해야 하는 계층은 어떤 때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140%까지 확대할 용의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거를 의회에서 용인해 주시고 또 추동해 주신다면 재정이 들어가는 특별한 분야는 140%, 일반적인 것은 모든 계층을 위해서 중위소득 200%까지도 청년들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분할에 있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도시재단의 전신인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었는데, 당시에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도시재단 산하에서 신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점이 있고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이사장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사장으로 가자마자 청년 지원센터가 옮겨졌을 뿐입니다. 제가 만들고 설립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청년 지원센터를 유심히 관찰하고 같이 논의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났죠. 거기서 얻었던 지식이 청년 지원센터 이 조직 갖고는 대한민국 수원의 특례시의 청년 정책을 추동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청년 정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재단에 편입시켜서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현장에서 실시하자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분리해서 청년 재단을 만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저는 무분별하게 재단 센터 이런 걸 신설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의 노하우가 있는 청소년 재단에서 연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조금 더 청년 정책을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정책이 좀 더 확대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 청년 재단 출범 토론회에서 전문가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지자체에서 청소년 청년 재단 혹은 이런 과를 신설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인력 그리고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혁신 보고회도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혁신을 한다면 수원 도시재단에 있는 청년에 도움이 될 만한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주거지원 관련된 부분까지 청소년 청년재단으로 옮기고 도시재단은 통폐합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혁신이고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배지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논의를 다양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현재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의 정책은 좀 더 중요하니까 더 잘하는 기관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보도에 보니까 시장님은 모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철학으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고 집단 지성의 힘도 믿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저는 정치이기 전에 학자로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부시장 5년 동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시정에 임했고 정치에 대해서 시장이 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때는 획일화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은 집단지성임을 믿어야 되고요. 획일화되고 잘못된 것은 가려내야죠. 그런 지혜를 경험적으로 이미 많이 했으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걸 취사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동료들이 행정부 또 의회가 같이 그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문제가 다소 예견되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그런 기구와 또 절차와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집행부와 그런 상의를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시각